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필기 강의를 맡은 전민영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전산회계 운용사 2급 강의가 진행이 될 건데요. 일단 첫 시간이죠. 이번 첫 시간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준비가 아직은 안 되어 있는 듯 싶어서 일단 오리엔테이션 간단히 하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거를 잘 듣고요. 일단은 마음에 좀 담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수업을 할건 아니고 요 시험에 대한 어떤 개요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의 대상 이야기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기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진행이 계속 될 건데 여러분들께서 복습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예습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회계가 좀 이렇게 쉬운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예습은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복습을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네. 교재는 영진 출판사에서 나온 거 있죠? 요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제 강의 잘 들으시면 충분히 필기는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요 시험이 뭔지 한번 여러분께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실 건데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지, 그죠? 그리고 시험 범위는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 같은 게 없으면 소용이 없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어떤 기초 단계다 이거죠.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은요 전문대학 졸업 수준, 2년제 학교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 2년제 수준의 회계원리 원가에 대한 지식을 이제 평가를 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난이도가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쉽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 보면은 문제 수하고 제한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일단 필기 실기로 나눠졌습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해야 실기 시험을 칠 수가 있거든요. 요 특징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기 실기를 동시에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떨어지면은 실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기를 당연히 통과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재무회계 원가액이 2개 나옵니다. 그래서 20문항이고요. 제한 시간 60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40문제를 60분에 푸는 거죠. 마킹하는 시간을 좀 고려하면은 대략 1.2분 정도 이게 나오게 됩니다. 4지 선다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이게 5지 선다면은 난이도가 좀 파올라가거든요. 다행히 4지 선다기 때문에 그나마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40문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40개를 그냥 묶어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20개, 20개 점수를 따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80분, 5문제 내외 이제 컴퓨터로 푸는 건데요. 뭐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필기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결정 기준 보겠습니다. 자, 필기는 과목당 100점 만점이에요. 두개 합쳐가지고 100점이 아니에요. 각각 100, 100, 이렇게는 100배. 예. 그래서, 재무회계 100점. 그 다음에 원가 100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매 과목 40점 이상이 됩니다. 40점 밑에 게 있으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평균 60이 돼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점수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한 과목을 40 맞고 80 이렇게 득점을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뭐 50, 70, 뭐 60, 60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맞으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최소한 맞아야 되는 개수가 몇 개냐면은 이렇게 돼요. 일단은 20문항에 100점이죠. 그럼 하나에 5점입니다. 그러면은 최소 8개를 맞아요. 8개. 한 과목 8개 맞고, 한 과목은 80점이니까 16개 맞고,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그래서 매 과목 40점 이상 있다는 거를 약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실기는 70점 이상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건데, 원가가 좀 쉽습니다. 재무회계는 범위가 좀 많아요. 요 강의 중에서요. 거의 4분의 3이 재무회계고, 4분의 1이 원가입니다. 그래서 강좌 그 수를 보시면 아실 건데요.
그래서 재무위가 양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 득점은 솔직히 힘듭니다. 여기서 대량 득점을 하시고 재무에게는 적절히 맞는 전략을 가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응시작은 제한 없고요. 시험 일정은 상공회의소 자격시험 홈페이지 있죠? 여기 가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정규 시험은 1년에 3번 정도 치러지고요. 그 다음에 상시 시험. 그러면 시험을 생각보다 좀 여러 번 본다 이거죠? 근데 디테일한 날짜는 상공회의소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며칠을 한다 이렇게 딱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수시로 공지를 해드릴 거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출제 기준인데요. 재무에겐 크게 세 가지예요. 회계 순환 과정, 그 다음에 재무대표 표시 요소. 이렇게 해가지고, 회계 어떤 사이클, 기본 이론을 공부합니다. 그 재무제표란 무엇인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안에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참고로, 그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을 공부하셨던 분이라면은 대강은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또 회계원리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을 공부해야지 2급을 할 수가 있죠. 단계별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할 건데, 이거 뭐 차차 공부를 하실 거니까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액 같은 경우는 원가액 기초, 원가 계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쪽 범위가 훨씬 적죠? 그래서 여기 약간 집중하시는 것이 필기 시험 합격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만, 원가는 계산이 좀 많아요, 계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는 있겠죠. 예, 빨리 하는 법 제가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학습 전략. 일단, 과락을 주의할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이게 40점 이상인 상태에서 평균 60이기 때문에 한 과목이 40점 밑으로 내려가면은 평균 60이 넘어도 안 돼요. 그래서 꼭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재무에게서 과락이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범위가 넓어서 그래요.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가에게서 고득점을 하라. 예. 계산 잘하면요. 이게 딱딱 떨어지죠? 그럼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은 이제 문제은행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반복적,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자주 나오는 부분을 추려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 교재 같은 경우는 좀 자주 나오는 내용 위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특이하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걸 붙잡고 있으면은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평균 60이니까요. 한 두세 개 정도는 과감히 제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뭐, 난 100점 맞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 모를까? 그게 아니고 무난한 합격을 생각하신다면은 아주 지엽적이거나 어려운 거는 뭐 과감한 어떤 패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은행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손으로 직접 풀어봅니다. 눈으로 보면 알것 같은데요. 직접 풀어보려고 하면 잘안 풀려요. 그게 또 회계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겠다. 계산기를 좀 지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물론 여러분들이 암기를 잘하신다면 암산을 잘하신다면은 그냥 눈으로 보고 계산이 되겠지만은 암산이 잘안 돼요. 또 자주 안 해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지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습 철저히 하는 거, 자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하시고요. 한 서너 번 정도 봐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서너 번. 한번딱 보면요 머리에 잘안 들어와요.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이 기억하게끔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본 강좌와 연관된 자격 시험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게 재경 관리사 있죠.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전산회계 운용사 2급에 나오는 재무에게는 그 IFRS에 대한 거예요. 국제회의 기준이 나옵니다. 재경 관리사도 국제회의 기준에 내용이 나와요. 원가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기업회계 2급 있죠? 기업회계 2급은 범위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그 기업회계 2급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100% IFRS가 나온다는 거죠. 원가 같은 경우는 기업회계 2급 난이도가 좀더 있어요. 예.
재경관리사는 3인회계 법인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죠. 그리고 기업회계 2급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요. 저희 시험 어디서 주관해요? 상공회의소. 사실 어디서 주관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공신력이 있느냐, 그죠? 그리고 내가 합격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뭐 상공회의소면 나름 공신력 있는 기관이니까요. 뭐 여기서 주관하는 자격증이라면은 뭐 수준이 허접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했습니다. 뭐 첫 시간에 이것저것 다 얘기하기 좀 뭐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의 주요 개요하고요, 합격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드렸고 범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수업이 진행되면서 또 얘기를 드릴 거니까요.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거 좀 감안해 주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복습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